창원이가 다음 생에는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 가끔 고백.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알겠습니다. 난 우리 와이프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 창원이가 다음 생에는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 어제 편스토랑에서 찬원님이 차려놓은 정성스러운 먹방 풀코스에 감동한 홍성원님이 찬원님에게 다음 생에는 나랑 결혼해야겠다라며 프로포즈를 하고 급찬을 했습니다. 21일 방송된 KBS E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찬원님이 야구계 두 형님 홍성원과 최준석의 대환장 먹방쇼 2탄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습니다. 형님들은 이찬원이 어떻게 냉장고 속 재료로 이런 음식을 손쉽게 만들어내는지 신기해하며 놀라워했고, 홍성원은 근데 찬원이가 다음 생에는 나랑 결혼해야겠다 라며 솜씨, 마음씨, 말씨까지 완벽한 이찬원에게 다음 생 인연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며 기습적인 프로포즈를 했고, 찬원님은 박수를 치며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맞장구 쳐줬고, 형님들도 반하게 만든 치즈를 주제로 한 편스토랑 편셰프 대결에서 최종 우승하고 통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찬원이가 다음 생에는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 가끔 고백.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알겠습니다. 난 우리 와이프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 찬원이가 다음 생에는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